미식가 채널의 미식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하네요.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동안 좀 그럴만한 일이 좀 있었어요. 정신도 없었고. 어쨌든 급하게 이제 뭐죠, 이제, 고양이 그거 사료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사가지고요. 저희 아빠가, 한통 사오시긴 했어요. 2kg짜리. 근데 저걸로는 다 먹으면 모자라기 때문에, 또 월요일에 미리 또 시켜 놓으려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뭘 하려고 이제 카메라 켰냐면요. 이제 앞에, 영상, 지금 앞에, 카메라 앞에 보이시는 이제, 수많은?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리얼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초코파이 이런 거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일단은 켰어요. 먼저 하나씩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라면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이거 생면 튀김 생면 식감이라는 이제 라면이고요. 가격은 원래 3,980원짜리인데 이제 50% 유통기한이 한달 하고 며칠 남았거든요. 이게 7월 23일까지더라고요, 이번 년에. 제조한 날짜는 1월 24일인데, 유통기한은 7월 23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달 정도 남아가지고, 한달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샀어요. 위에 있는 거는 쫄면? 얘도, 아우, 죄송해요. 좀 말하다 보니까, 목이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기침이 나와서, 죄송해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2019년 10월 1일까지라고 돼 있고요. 어쨌든 이거 하나 해가지고 435칼로리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총 5개 4개 들은 거 하나 하고 위에 쫀면 합쳐서 5개고요. 가격은 1,990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그래서 좀 빨리 파시는 것 같아요. 전 이런 거 괜찮아요. 아직 나이도 남았고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제 겉면이잖아요. 시중에 있는 라면들 보면 대부분 다 육탕면이 기름에 튀긴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기름에 튀긴 면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하겠죠. 어쨌든 간에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겉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칼로리를 아무래도 좀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안에 뭐뭐 들었냐면 여기 소맥분 뭐 매운맛 분말스푼 생라면 뭐 육수 베이스는 뭐 여러가지 네네 뭐 허브추출 뭐 혼합제재 뭐 등등 글루텐도 들어갔고 아무래도 라면인데 글루텐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겠죠. 롯데마트에서 샀어요. 1,990원. 잠시만요. 저 어쨌든 이제 자꾸 카레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국물 적게 먹기로 시작한 식습관이라고 돼 있어요. 면하고 건더기만 먹으면 590ml 그러니까 1.4%에 30% 정도 먹고요. 국물 반을 먹으면은 여기 1,090ml, 2.73g, 13, 2.73g, 55% 정도. 다 먹으면은 1,590ml, 뭐, 3.98g, 거의 80%. 분석한 대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자체가. 어쨌든, 4봉이고요. 총, 칼로리는 하나당. 아우 자꾸 가래가 나오는지 자꾸 목이 아프네 죄송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340 한봉지당 340칼로리니까 이게 전체면은 네 봉지니까 1,360칼로리 정도 나오네요. 어쨌든 이거는 롯데마트에서 제가 샀어요. 어쨌든 제가 따로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이렇게 적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끔 이제 저는 이런 거 사기도 해요. 이제 저렴한 거 가끔 유통기한 이제 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런 거에좀 사기도 해요. 그래도 아직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충분히 먹을 수 있죠. 어쨌든 다음으로는 이거 오란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2019년 11월 30일까지고요. 네. 태광 오란다는 오란다 과자인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생긴 이렇게 부서져서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두개 샀거든요. 네, 양옆에 네, 똑같아요. 네, 뒤집으나 이러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네, 뭐뭐 들어있냐면은 밀가루, 뭐 밀가루 하고 뭐 물엿, 설탕, 옥배유, 황수, 결정, 포도당, 생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뭐 정제염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게 좀 간단하게 들어있네요. 이런 과자는 저도 웬만해서는 좋아하는 과자라 저희 엄마 아빠 좋아하시는 그런 과자예요. 저도 좋아하는 과자. 옛날에 저희 할머니 살아 계셨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런 과자 몇번 사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요. 아무튼 이 칼로리가 이게 220g에 이제 1045칼로리. 이게 만약에 100 10g이면은, 이게 반으로 100g이면은, 220칼로리니까, 이게 100, 110g으로 많이 나누면은 1045칼로리잖아요. 이거 나누면은 한 아마, 500? 몇 칼로리 정도 나오겠죠? 아무래도. 한, 500? 500. 7.5인가 몰라요. 527.5? 와, 527 정도 나오겠네요, 칼로리가. 아, 저 정확히 뭐 계산한 거, 저 정확히 계산이 아니다 보니까, 네, 527.5 칼로리가 맞는지 저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마 100칼로리, 100g당 아무래도 칼로리가 100, 아마 그 정도 나오겠죠, 500칼로리 정도?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이거는 제가 창원 식자재마트라는 곳에서 샀고요. 그 제가 식자재마트 저희 마산에 이제 제가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마산 이마트 근처에 영상이 하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어쨌든, 거기는 주황동 근처고요. 이마트, 마산 이마트 근처에 있네. 거기 NC 식자재마트고요. 여기는 창원 식자재마트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자주 가는 이제 그 식자재마트 중에 하나인데,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해안도도 있는데, 근처에 여기가. 해안도 자유무역지역 정문인가요? 어쨌든 이제 그 해안도도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제가 저번에 한번 바닷가에 소개해드렸는데, 거기 근처예요. 그 해안도도 있는데, 그 근처거든요. 아무튼 이제 거기? 예, 네, 거기에서 샀어요. 이거는 990원. 저거 두 봉지. 하나, 한 봉에 990원이고요. 예, 네, 그래서 두 봉에 1980원 정도 되겠죠, 어쨌든. 이것도 따로 제가, 예. 어쨌든, 이것도 따로 이제 제가 더보기란에다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과자 저 좋아해요. 저희 아빠도 이런 과자 좋아하시고요. 어렸을 때 저도 할머니요? 예, 이런 과자 많이 먹으러 갔었죠. 예, 다음은 이제, 이건 이제 시리얼? 시리얼인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콤플라이트거든요? 네, 콤플라이트 맞고요. 네, 콤플라이트. 정수 제품이고, 이제 옥수수 65%. 네, 100g, 600g이고요. 2260 칼로리 정도.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제가, 이것도 여기 창원 식자재마트에서 샀거든요. 네, 이거 좀 너무 저렴하게 사가지고, 300g, 600g? 600g. 4분의 3컵, 30g. 예. 네. 100g당 520ml 나트륨인가?
하여튼 뭐 영양정보 이렇게 돼 있고요. 뭐가 들어있나 볼까요? 옥수수, 뭐 설탕, 정제 소금, 뭐 맥아엿, 식물성 경화유지, 혼합제제, 뭐 비타민C, 뭐 토코, 페릴 아세테이트, 뭐 나야시든 아미드라, 뭐 분말 비타민 A, 비타민 B6, 염산염, 뭐 비타민 D3,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도 들어있고 혼합제제, 글리세린, 뭐 어쨌든 산화, 아연 이렇게 등등 들어있네요. 네. 근데 이거 제가 너무 저렴하게 사가지고요. 네, 보통은 이게 3천 얼마 정도 하잖아요. 아무 육개뿌리 하면 근데 좀 저렴한 데 간다 해도 한 3천 원 얼마, 3천 얼마, 4천 원 줘야 사잖아요. 근데 저는 창원시장에 갔다가 2,980원에 600g인데 2,980원에 구매했어요. 야, 미처 우유는 제가 못 사와가지고, 예, 아직은, 안 먹었어요. 영상 찍고 나서 먹는다고, 아직 안 먹었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간에, 예, 2,980원? 네, 예, 샀어요. 600g에. 600g에 2,980원. 이거 오케이 캐시 100, 100점, 이제, 적립할 수 있는데, 100점이잖아요. 이거 오케이 캐시 적립하면 100점인데, 여기서 이제 적립할 때 수수료가 빠져요. 그래서 한 800점? 정도 아마 200원 정도 빠질 거예요. 네, 아무래도 네, 그 정도 빠지겠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빠지겠죠.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돼가지고 네. 제가 따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다음은 초코파이 스트로베리 앤 치즈라고 봄이라고 나온 건데 원래 이게 2,000원짜리인지는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2,000원이라고 적혀 있긴 해요. 그게 1,000원짜리라고 해서 이것도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아서 네 동계한이 7월 8일까지 그래서 7월 8일이면은 아마 딱한 달? 한달 남았네요. 어쨌든 간에 딱한달 가까이 한 달하고 하루니까 어쨌든 이제 그 정도 나온 거죠. 이제 12개 드는 거 1,000원이고요. 네, 저는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다른 초코파이는 뭐 여러 가지 다 먹어보는데, 딸기하고 치즈? 딸기 쿠키칩, 마시멜로. 네, 딸기하고 치즈는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딸기 그 크림치즈는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딸기하고 치즈라. 크림치즈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네, 여기 보면은, 336g에 1465칼로리요. 전부 다 먹으면 1465칼로리. 와. 딸기맛 쿠키, 분말, 체다치즈 분말, 코코아 분말, 코코아 메스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다 아시겠죠? 네, 여기 보면 다 아시겠죠? 말레이시안. 자, 뭐 밀가루하고 뭐 물엿, 네, 경화유, 뭐 팜, 엑스테르유, 뭐 팜유 같은 거라든지, 뭐 쇼트닝, 가공유, 식물성 유지, 디, 뭐 소비토렉, 뭐 글리세린, 주정, 유당, 뭐 혼합분유, 전란액, 계란이겠죠, 체다치즈, 포도당, 젤라틴, 뭐 정제소, 산도제. 산도조절제, 코코아 메스, 뭐 유화제, 구연산, 뭐 어쨌든 합성 항뇨 같은 것처럼 카제인, 나트륨, 뭐 아라비아건, 뭐 수산화, 칼슘, 딸기 분말, 딸기 국내산 여기 있네요. 합성 항뇨, 뭐 비트, 레드, 잔탄검인가요? 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있네요. 이게 하나가 칼로리가 한 개당, 하나는 120 칼로리. 하나 120 칼로리에요. 네, 하나에 120 칼로리.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이게 하루에 2,000 칼로리가 기준이죠? 하루에 2,000 칼로리니까, 거의, 네, 어쨌든. 2,000 칼로리에서 2,500 칼로리 아닌가요, 하루에? 아무튼 먹어야 될 음식의 양이 그 정도 되겠죠?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개인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것도 롯데마트에서 샀어요. 무슨 맛인가 궁금해. 이거는 1,000원 줬어요, 1,000원. 응. 두개 샀거든요. 하나는 제, 하나는 저희 엄마 주려고요. 응.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막 사게 되더라고요. 가끔 뭐, 마트 가면은 이렇게 뭐, 저렴한 거 가끔 있단 말이에요. 할인하는 거 있는데, 할인하는 것 중에 약간 좀 이제 살때한달 정도 되시는 것좀 사는 걸좀 추천드리긴 해요. 예, 이제 약간 할인한 것 중에 약간 한달 돼서 한뭐 적어도 한 2주 이상 되는 거는 아무래도 좋을 것 같긴 해요. 한달 정도 되는 제품은 사도 나쁘진 않죠. 아무래도 바로 먹으실 거면은 예, 유통기한 이제 얼마 안 남은 게 아무래도 좋긴 하죠. 바로 드실 거면은 그날 만약에 바로 드실 거면은 아무래도 예, 유통기한 예, 좀 짧은 거 그런 거좀 사시는 게좀 좋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뭐 제가 아는 선에서 그냥 얘기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럼 저도 뭐 이제 뭐지 할인 제품 할인하는 거 아니어도 사긴 사요. 뭐 가끔 이제 좀 저렴한 게 있으면요. 이런 것처럼요. 콤프라이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600g에 2,980원. 창원 식자재마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희 마산에서 그 하포초등학교 근처이기도 하고, 예. 용마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밑이지만 이제 하포초등학교 근처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하포초등학교. 마산 하포초등학교 바로 밑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야 백화점, 옛날에 가야 백화점이 있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쨌든 옛날에 거기가 가야 백화점 있던 데라고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마산 가야 백화점 이름은 들어봤지 본 적은 없어서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 뭐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 어쨌든 거기가 가야 백화점 근처긴 해요. 어쨌든 간에. 네, 가야 백화점 근처기도 하고 네, 자유무역지역 정문 그 사거리 근처이기도 하고요. 거기 어쨌든 해안도로다 보니까 제가 따로 올려놔 드릴게요. 더보기란에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제품들 소개해드려 여기까지 찍을게요. 아 중간에 제가 뭐지 자꾸 기침한 거는 이제 가래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가래가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그럼 영상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뭘로 찾아뵐지 정확히는 저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빠이.